강한 폭풍이 불어닥치면 업계는 호된 구조조정을 거치게 된다. 그 결과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경제적 내면적 성장을 하고 싶은 나오TV입니다. 구독은 사랑입니다. 오늘은 위기의 끝은 기회다에 대한 박영옥 저자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위기가 닥치면 많은 이들이 극단의 공포상태에 빠진다. 언론의 헤드라인은 연일 불안을 조장한다. 그 안에 있다 보면 마치 위기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압박감을 느낀다. 하지만 전 국가적 위기인 IMF 때도 주식시장은 1년 반 정도 만에 회복되었다. 2001년 미국 9.11 테러가 발생했을 때 세계 증시는 공황상태에 빠졌다. 미국이 망한다. 회색 전쟁이 시작됐다. 연일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는 가운데 코스피 지수도 단숨에 15%나 폭락했다. 그러나 과거의 경험을 상기한 나는 보령제약, 고려개발, KCC건설, 맥상스코리아 등 그동안 꾸준히 소통하고 동행해왔던 우량한 기업의 주식을 더 적극적으로 매수했다. 그러고 나서 가만히 기다렸다. 주가의 단기적인 급락은 금세 회복되었고 6개월 정도가 지나자 주가는 오히려 이전보다 더 크게 올랐다. 위기는 늘 닥친다. 그리고 위기는 언제나 지나가게 되어 있다.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미국 증시에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격언이 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위기 속에 바로 기회가 있다는 사실이다. 세상이 흔들리면 언제나 기회가 열리고 그 기회는 담대한 자들에게만 성과를 안겨준다. 위기가 닥쳐서 주가가 폭락하면 많은 이들이 참지 못하고 주식을 매도한다. 더 싼 가격에 던지지 못해 안달이 난다. 어느 정도 참고 감내하던 사람들조차 다수의 대중이 던지기 시작하면 따라서 던진다. 위기를 즐기라는 말은 한가한 소리다. 우물 속에 있기 때문이다. 태풍 속에 있기 때문이다. 상황에 압도되어 있을 때에는 그 위기 역시 지나가고 극복될 수 있다는 걸 상기하기 어렵다. 하지만 여러 차례 위기를 겪은 사람이라면 그것이 기회임을 안다. 투자의 귀재 벤저민 그레이엄은 진정한 투자자라면 위기를 쌍수 들고 환영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대외적인 요인, 즉 경기나 자연재해, 국가 정책 등으로 인해 주가가 50% 급락한다. 해당 기업의 펀더멘탈을 잘 알고 지켜보고 있던 투자자 입장에서 이는 50% 할인 판매, 폭탄 세일이나 다름없다. 세상의 흔들림에 따라 같이 흔들리는 대신 차분하게 한 발 떨어져서 볼 수 있는 사람,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좀 더 넓고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사람은 위기에 더 성장한다. 뱃멀미를 할 때 눈앞의 요동에 집중하면서 발밑만 내려다보면 오히려 증세가 더 심해진다. 시선을 멀리 수평선에 두고 심호흡을 하며 흔들림의 자연스레 몸을 맡겨야 한다.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였다. 전 세계 증권시장이 요동을 쳤다. 하루에 100포인트 이상 등락을 거듭하며 투자자들을 공포에 떨게 했다. 나 역시 타격을 피할 순 없었다. 당시에 나는 배당이 많이 나오는 증권주나 우선주에 많이 투자하고 있었는데 금융위기라는 성격상 증권주가 일반 제조업 주식보다 더 많이 하락했다. 하지만 위기가 지나고 나면 1등 기업을 중심으로 큰 폭의 상승이 뒤를 이을 것이라 예상했다. 손실을 감수하고 증권주와 우선주 일부를 매각하고 그 자금으로 각 업종별 1등 기업 매수에 나섰다. 그동안 공부하고 소통했으나 가격이 부담되어 많이 보유하지 못했던 우량주들을 매집하기 시작한 것이다. 시중에는 일시적 자금 경색에 시달리는 대주주 지분이나 대량 물량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다. 당시 내가 2대 주주로 있었던 대동기업의 주가도 2만 5천원대이던 것이 1만 3천원까지 떨어졌다. 나는 그 기회를 활용해 지분을 16%까지 늘렸다. 현대차를 4만원대, 삼천리 자전거와 참조올레저는 3천에서 4천원대, 1등 종자회사 농우바이오를 3천원대에 매수할 수 있었다. 인터넷 보안업체 나우콤, 증권방송의 최강자 한국경제TV, 진단시약 1위 업체 SD 등도 헐값에 사들일 수 있었다. 3년 정도가 흐르고 이들 기업의 주가는 적어도 3배에서 4배 올랐다. 위기야말로 내게는 자산을 비약적으로 증대시키는 계기가 되어준 것이다. 강한 폭풍이 불어닥치면 업계는 호된 구조조정을 거치게 된다. 그 결과 강한 1등, 2등만이 살아남는다. 비단 위기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다.
경기가 좋아 공급이 과잉되고 우후죽순으로 경쟁업체들이 난립할 때 업계는 과다 출혈 경쟁으로 인해 침체를 겪는다. 그런데 침체의 깊은 골을 지나는 동안 기업들의 진짜 실력이 드러난다. 공급 과잉으로 인한 가격 하락으로 불황이 이어지면 자연스레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강하지 못한 기업은 도태된다. 이렇듯 위기의 골짜기를 건넌 우량 기업은 이전보다 더 강한 체질을 갖게 되고 경쟁에서 이김으로써 독점적 지위를 구가하게 된다. 한동안 기피 산업으로 불렸던 해운이나 조선업계에 살아남은 1등 기업들이 2020년 후반부터 2021년 초반에 걸쳐 높은 평가를 받게 된 것이 바로 그런 예다. 물론 부실한 기업에게는 위기는 그저 위기일 뿐 기회가 될 수 없다. 지금까지가 저자의 오늘 책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내용에서는 위기 속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는 마인드가 필요하다는 저자의 말씀에 100%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주식시장에서도 이와 비슷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공포 속에서 참지 못하고 주식을 던지는 사람이 되기보다 침착하게 현 상황을 바로 보고 판단할 수 있는 투자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책을 읽고 있는데요. 배울 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영옥 저자님의 식견은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시청자와 구독자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피드백 의견을 주시면 함께 성장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부분은 박영옥 저자님의 주식투자 절대원칙 책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과 행운을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